Herkese merhaba, ben Korelican. Kanalıma hoş geldin. Bugün de bir Türk yemeği tanıtmak için benim Koreli bir arkadaşımı evimize davet ettim.여러분 오늘 터키 요리 중에서 좀 제대로 된 요리 같은 이제 닭고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터키에서 한국 올 때 큰 오리를 가져왔습니다. 어? 터키 직수입이야? 터키 밀 수입? 아, 핸드캐리했다. 핸드캐리했다. 터키에서 이거를 30개 가져왔는데 이거 오늘 딱 하나 남았어. 아, 이렇게 귀한 걸. 아, 어떡해. 그 터키 친구가 터키에서 우편으로 이거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아, 진짜? 좋은 친구 고마워요. 여기 큰 오르라고 적혀있지? 여기. 자, 보이시나요? 큰 오르? 큰 오르. 어디? 아, 위에. 아, 친구가 너무 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라 자기가 못 보고 있어요. 나도 보여줘야지. 아, 시청자도 궁금해. 이게 뭐야? 영어로 써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게 가루 소스야. 아, 나 느낌 왔어. 아, 뭔지 느낌 왔어? 어떤 느낌 건지? 왔어. 이게 약간 마법의 가루 같은 거 아니야?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야. 우리나라로 치면 라면 스프 가루 같은 그런. 자, 근데 오늘 처음 터키 음식을 처음 집에서 먹는 거잖아. 레스토랑에서 케밥을 먹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처음 먹는 겸 터키 음식을 혼자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 나한테 혼자 만들어 보라고? 아니, 저는 얘가 자기가 다 만들어 줄 거니까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 이미 다 만들어져서 먹기만 하는 줄 알았어. 속았다. 네, 제가 제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만드는 이런 경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다 말로 해줄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카메라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카메라 한 대로 찍고 있지. 아, 그렇지. 근데 음식을 만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찍어야겠지. 그래서 내가 위해서 찍을 거고. 안 그러면은 이거 그 동현아, 잠깐 이거 멈춰! 잠깐만 찍고. 멈춰! 찍고. 어렵겠네. 날씨도 더우니까. 그래.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키 닭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짠짠짠짠! 짠!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다 만들고 저는 잠시 위에서 촬영 좀 하겠습니다. 자, 동현아 그러면은 솔직히 집에서 나 혼자 할 때 그냥 맨손으로 하는데 그래도 오늘 게스트가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보는 사람을 위해서 자, 여기 비닐장갑을 껴주시고요. 네. 자, 양손에 끼겠습니다. 벌써 든든해. 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닭은 미리 씻어서 준비를 했거든? 근데 어떤 부위라도 상관없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봉으로 하니까. 아, 닭다리. 그래서 이게 닭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닭다리랑 제일 맛이 비슷한 닭봉. 오, 아, 닭다리인 줄 알았어. 두 개 차이가 뭐야? 닭다리랑 닭봉이랑. 그러니까 닭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닭다리. 근데 닭봉은 그 날개 있잖아. 날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위에 또 어깨 근육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날개인가? 이게 날개지. 날개면 여기가 봉이야. 이상한데 만져서 미안한데 여기가 봉이야. 그게 이건. 근데 닭다리처럼 생겼어.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 진짜? 신기하다. 그럼 터키 사람들은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해?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한국은 닭다리만 먹어요. 네, 한국은요. 닭다리랑 그리고 닭날개. 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닭 한 마리를 같이 먹거든요. 근데 다리가 두 개고. 그렇지, 두 개지. 날개도 두 개죠. 그렇지. 그거 혼자서 두 개 다 먹는 애 있잖아. 그럼 싸움 해야지. 싸워야지. 내놔. 약간 진짜 매너 없는 거고. 진짜 싸워야 돼. 그 약간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그쵸. 무조건 하나씩. 다른 부위는 괜찮아요. 다른 부위는 편하게 드셔도 되는데 닭다리랑 닭날개는 무조건 하나만 먹는다. 하나만. 자, 그러면은 이제 닭다리를 닭봉을 이제 통에 담아주세요.
여기다가 담을까요? 네. 좋아요. 전부 다 담으시면 돼요. 그렇지. 근데 준비물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뭐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닭이랑 얘밖에 없는데? 그냥 오븐 요리라 해서 뭔가 고급스러운 거 생각했는데 좀 심한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보다 쉬운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보다 쉬워. 이제 그걸 한번 위에를 뜯어봐. 가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손으로는 뜯기 어려운가 본데? 손으로 안 뜯겨? 손으로는 안 뜯겨. 어떡하지? 이빨로 뜯어봐. 이빨로 아니야. 이빨로 뜯을 될 정도가 아니야? 아 동현 미안한데 그러면 저기 자 우리 저희 집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네. 5분이 있는 주방으로 갑니다. 저 가위가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남의 집의 살림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가위를 잘 찾았어요. 한 번 찾았네. 마치 자기 집인 듯이. 좋아요. 여기 표시대로 일단 잘라보고요. 자, 이따 부어주세요. 네, 잘 붓겠습니다. 좋아요. 생긴 거는 뭐 있잖아. 라면 가루 같지? 완전 라면 가루네. 냄새도 비슷해. 냄새도 비슷해. 진짜 냄새도 비슷해. 약간 매운 신라면. 진짜로 느낌. 신라면이다. 신라면이야. 이제 무쳐볼까? 무치는 거야. 그치. 야, 무채라고 말 안 해도 바로 안 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럼.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약간 속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야매로 가르치는 것 같아? 약간? 다 묻힌 것 같아. 다 묻힌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저기 자. 뚜껑이 있죠? 자, 얘를... 그 말고? 얘 말고? 이거 뚜껑 말고? 저 뚜껑. 얘? 네. 자, 뚜껑을 닫아주세요. 여기다가? 이거 사이즈가 딱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같이 세트야. 맙소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1시간 숙성을 할 거거든. 왜냐면은 고기가 가루를 이제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저희 냉장고에서 좀 넣어주세요. 냉장고로 갑니다. 자, 냉장고로 갑니다. 자,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냉장고로 가는 중이에요. 자. 잠깐만, 이거 남의 집 살림살이 공개해도 되나? 자, 빨리 닫아서 못 보게 하겠습니다. 성빈아, 야, 이건 뭐야? 여기 뭐가 만져지는 게 있어. 그거는 먹는 거 같아? 아니면 뭐 같아? 일단 느낌으로 봐서는 넣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열어봐. 이거 뜯어서 한번 열어볼까? 그래. 뭐 있다. 편지 아니야, 편지? 저희 제품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 그, 하나 더. 꽝 이런 거 있고?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이거 전혀 모르겠다, 뭔지. 용도가 없어 보이는데? 뭘까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오븐용 봉지. 야, 그치? 친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본 적 없지? 처음 봤어. 너무 좋다. 우리나라 그 음식 만드는 회사들도 이런 거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와. 야. 근데 그러면 나 질문 있어. 이거 얘도 어쨌든 비닐봉지잖아. 그치? 안 녹아? 진짜? 그러니까 나도 해보진 않았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오븐에다 넣으면 안 녹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해서. 신기하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뚜껑을 열어주세요. 네, 개봉. 익숙한 냄새. 익숙한 냄새? 자, 그러면 이제 불에 한번 이제 구워보자. 집게.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었네요. 자, 든든합니다. 자, 그렇지. 먹음직스럽네요. 먹음직스럽게. 진짜 닭다리만 있어서 너무 좋다. 전부 다 맛있는 부위니까 쌀 필요 없이. 그냥 막 먹으면 되겠네. 그치. 좋다. 너무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좋아. 냄새가 좋아? 자, 뚜껑을 닫겠습니다. 네, 뚜껑을 닫으시고 온도를 180도. 180도. 자, 여기 이쯤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은 50분. 오. 그치. 근데 여기 파워가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전원을 안 켰는데? 그치. 전원을, 코드를 안 꼽았네. 코드를. 아하. 자, 좋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많이 기다렸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셰프님 먼저 드시죠. 아, 이런 영광을 또. 자,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는데. 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뚝딱해서 만들어가지고 약간 의심도 했는데 역시 오븐 요리가 고급스럽고 맛있다니까. 고급스럽고 다행히 만들기도 쉽고. 아, 여러분 정말 그동안 가족이랑은 자주 먹었는데 한국 사람한테 제가 이거 소개해 준 건 처음이거든요. 아, 네, 역시 제 예상대로 친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지금 벌써 3개 먹은 거야? 응. 너 하나 먹는 동안 3개 먹었어. 너 주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어. 진짜 터키에서는 어떤 부위를 선호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내 입맛에 이게 딱이야. 다른 반찬이 없이 이것만 먹어도 진짜 든든하네. 그치. 터키에서 근데 레스토랑에서 이런 걸 시키면은 거기에는 거의 모든 음식의 옆에 사이드로 빵이 나오고 빵? 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구워 먹더라고. 아, 그것도 숯불에 구울 때 같이 토마토도 구워서 토마토도 같이 나오고. 약간 그건 좀 이색적이다. 우리는 토마토를 안 먹지. 한국 요리에 일단 토마토를 안 쓰니까 들어가는 게 없어.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썰어가지고 먹는 게. 설탕, 설탕 뿌려서. 설탕 뿌려서. 꼭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아, 여러분, 그리고 원래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 먹을 때 보통 맥주랑 많이 먹어요. 한국 그치.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 지금 저희가 점심 먹으려고 지금 아직 12시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콜라 같은 걸 갖고 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맥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맥은 보리를 의미하고 콜은 콜라. 그러니까 보리가 들어간 콜라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마시면 물론 건강에 제일 좋은데 한국 오시면 한국에 이런 좀 특이한 콜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진짜 특이한 콜라. 예, 좀 이렇게 터키에는 이런 터키에는 보리 들어간 콜라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맛이 콜라보다 조금 더 건강한 맛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그러면 이런 요리를 먹는 빈도가 터키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인가? 아, 그걸 또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터키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맨날 먹어? 그... 근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런 이거 맛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종류가 또 있어. 터키식 미트볼. 그러니까 켜프테, 켜프테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맛있고 그런 것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맛있는 게 많으니까 이거 먹을 저희 순서가 안 오는구나. 이거는 그치.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그럴 수 있겠지. 그다음 별로 안 친한 친구 오면 좀
그중에서 좀 싼 거 싼 거 해주고 좀 중요한 친구 오면 좀 더 손 많이 가는 거 하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 원래 마음이 그런 거야. 맞아. 아 근데 동이 잘 먹으니까 진짜 기분 좋은데? 그래?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한 벌써 8개 먹었어요. 아 근데 너무 뿌듯해. 친구한테 잘 그래? 먹으니까 솔직히 막 예의상 맛있네 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두 개 먹고 안 먹거든. 아 그래?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제 친구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되게 보기 좋지 않아요? 떡김치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리고 좀 안 질리는 맛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만큼 먹었지. 이거 다시 시작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먹어도 다시 먹을 수 있어. 동민아 오늘 처음으로 직접 터키 요리를 이제 만들어 봤잖아. 맞아. 어땠어 오늘? 일단 너무 난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 이게 될까? 근데 되네. 너무 맛있네. 되게 터키와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야. 원래 마음이 가까워지려면 입맛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아 그건 맞아. 그런 게 있어 진짜. 근데 이렇게 요리가 잘 맞는 거 보니까 뭐 약간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 반가워요. 터키 좋아요. 너무 좋아. 아 동인아 그런데 오늘 먹은 거 되게 맛있었잖아. 너무 맛있었어. 근데 우리 집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도 많이 있거든? 이제 막 소고기 미트볼 그런 소스 가루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너 또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또 촬영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 터키만 하나 알려줄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뜻인데, 무긴릭. 무긴릭. 브라이야. 브라이야. 가다르. 가다르. 어우, 좋아. 처음부터. 무긴릭. 브라이야. 가다르. 안녕. 안녕.